정례 임양숙 힘든 날도 지나간 시간은 언제나 아름답고 그리운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에겐 가슴을 찌르는 말이기도 하다. 신우 아가씨가 드디어 정례의 소식을 알아냈다고 카톡에 올렸을 때 우린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환호성을 울리듯 카톡을 올리는 소리로 야단이 났다. 정례는 소녀 쪽부터 시집을 갈 때까지 나의 시댁에서 오래도록 살림을 도와주었지만 정례 결혼 후엔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우리는 정례의 소식이 궁금하고 보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엔 정례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난감했고 우리 형제 중 누가 나설 만큼 시급하지도 않아서 어영부영 50년이 흘렀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눌 때면 을의 정례 이야기를 하곤 했다. 모두 참으로 궁금했다. 내가 시집을 갔던 그 무렵 정례는 이미 시댁에서 시할머니를 도와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청소며 빨래며 온갖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일이라곤 잘 해내지 못하는 데다 설거지마저 웬통 정례가 도맡아 해주어서 내 신분이 공주인지 장손 며느리인지 주제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정례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시댁에 들리거나 대소사에 참여할 때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시댁 식구들과 공유하는 사람으로 그녀는 나에겐 제2의 신우이기도 했다. 까딱하면 사뿐사뿐 걷는 것도 발 뒤꿈치가 달걀 같다고 흉 잡힐 시집살이에 다행히 어린 정례는 나의 서툰 부엌일에도 씩 웃을 뿐 나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은 하지 않은 듯 했다. 거두절미하고 정례와 50년 만에 소식 나누기 우리 마음과는 달리 막상 정례는 우리와의 관계 접속에 껄끄러워 한다고 했다. 드난 사리로 우리와의 관계가 터놓고 지내기엔 마음 열기가 쉽지 않을 테다. 험난한 지난날보다 지금 현재의 빛나는 부분만 나타내고 싶은 게 인간 아닌가. 정례를 생각하니 한 장의 종이가 살갗을 베고 지나가듯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아픔이 느껴진다. 우리는 예전에 그녀가 오직 그립고 고맙다. 부디 정례가 우리와 만나 당당했으면 좋겠다. 어린 나이에 TV를 보며 갖고 싶은 것도 멋부리고 놀고 싶은 때도 많으렴만 그녀는 한 번도 울거나 투정 부리지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 우리는 연약해서 어이없게도 하찮은 것에 목맬 때가 많다. 별로 박수받을만 하지도 않은 과거를 자랑삼아 나는 말야 떠들고 무용담의 허구뿐인 인생 지금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하다.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바르게 죽는 것이 중요하다지 않는가. 정례가 우리를 상관하지 않고 의젓하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기를. 사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들은 신분이나 환경보다 바르게 열심히 산 모습이지 않으랴. 승리 성공만의 미담이 아니라 실패나 또는 납작 엎어져도 뻔뻔해져야만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다. 숨이 막힐 만큼 한결같은 걸음으로 다가오고 사라지는 시간.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바람도 쉰다.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지만 남이 사라질 수는 없다.
남이 볼 땐 아주 멋진 인생일지라도 알고 보면 모두 그렇고 그렇게 살다. 때가 가면 떠난다. 그래서 외로운 것일까? 함께 어울려 살면서도 인생은 자기 몫이다. 정내가 부디 우뚝 서기를. 감추고 싶지만 드러나는 일에 뒤로 숨지 말고 오히려 힘들었던 과거가 있어 더 힘내어 살았으며 오늘이 있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정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삶을 기억한다. 힘든 일에도 눈속임을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으며 그래서 가족들의 신뢰를 받았었다. 어릴 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남의 집 살이를 했던 지금은 혹시라도 과거에 자신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누를 끼칠까 두려운 정내. 정내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도 편하지 않다. 사람은 자기의 껄쩍지근한 과거가 걸리면 관계가 명쾌하지 않다. 서로 모른 채 해주는 게 예의이기도 하다. 다행히 우리 모두는 그런 일에 입이 무거운 편이고 나름대로 배려도 하는 편이지만 당사자인 정례는 이유 없이 우리와 거리를 두고 싶을 터다. 그녀의 부지런함과 강한 생활력, 자리를 찾기까지 온갖 일로 고생을 많이 하였을 삶의 여정이 착하고 건강한 가족과 더불어 고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시 못 볼지라도 혹시라도 어디서 부득이 만나면 아니 서로 부딪히지 않고 엇갈려 스쳐 지나갈지라도 정내가 한 생을 잘 살아낸 할머니로서 몸도 마음도 평안하였으면 흔들리지 않는 미소를 지녀주기를. 한국수필의 플랫폼 한국수필 채널에서는 아침을 여는 수필 시리즈를 통해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이명옥 수필가가 진행하는 본 프로그램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 분은 작품과 연락처 프로필 등을 이메일 kc0377 네이트.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